자, 44번이요. 예, 중요한 문제죠. 소방특별주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손실을 입어서 손실을 보상할 때는 자, 누구와 협의해야 된다? 바로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 기억을 하고 있냐? 바로 소방특별조사 결과 따른 조치 명령은 누가 할수 있다? 청부서가 할수 있다.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청부서. 자, 관계인에게 어떤 조치 명령할 수 있느냐? 계수. 자, 계수는 뭐냐면은 이제 수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수. 자, 그다음에 이전, 제거, 사용금지, 제한, 사용폐쇄, 공사 정지, 중지 이런 명령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해야 된다. 그 어떤 문제는 뭐 공시지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보상한다는 거고,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시가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게 시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횟집이나 가면은 뭐 도움 같은 거 보면 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자, 3번. 손실 보상에 관해서 시 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적으로 거기까지 관련된 거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45번입니다. 특수화물 저장 취급 기준 석탄 목산유 발전용으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목탄유를 갖다가 발전용 사용한 경우에는 발전용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쌓잖아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용으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바꿔놓은 거고요. 자,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석탄 목탄은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냐면요. 요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특수화물 저장 취급 기준은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고요. 품명, 수량, 화기 취급 금지 표시를 해라. 자, 화기 취급에 금지 표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쌓아 저장하되 다만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쌓아서 구분해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을 것. 높이는 10m 이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 높이가 10m 이하에다가 자, 면적은 50제곱미터. 석탄 목탄일 때는 얘가 얼마? 200제곱미터. 자, 이하로 할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건데,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일반. 자, 근데 여기에다가 살수 설비라든가 또는 자, 대형 소화기를 자, 비치한 경우에는 높이가 좀 올라가요. 15m. 자, 이하. 오, 이 화살표인데요. 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200제곱미터. 자,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석탄, 목탄 같은 경우는 얘가 300제곱미터. 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옛날엔 요거 위주로 나왔다가 지금은 전부 다 이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 쌓았을 때, 자, 이 물품과 요 물품 사이에 통로는, 자, 얼마에 1m 이상의 간격을 둔다. 예, 환기 통로가 되는 거죠.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